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토에 적군이 들어오는 것은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. 근데 이집트는 정규 국가 군대잖아요. 여기는 그냥 무장 조직입니다. 네.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정보부가 동태를 파악하지 못했는가. 그렇죠. 전부 다 지금 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.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으면은 아이언돔도 시간당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분 안에 5천 발을 쐈다는 거예요. 과부하가 걸리죠. 하나의 일개 무장단체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. 그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가? 저는 불가능하다고.